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고난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고난을 염려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더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다가 고난이 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내 인생에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방법으로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다윗 이후로 300년 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백성들을 이끈 왕입니다. 정말 300년 만에 나온 왕이에요. 다윗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왕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왕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도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때라는 말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전쟁하려는 때입니다. 나라가 매우 위급할 때입니다. 왕에게 가장 건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요?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건강해야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가장 위기를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최악의 타이밍에 위기를 탁 주시기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향하여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재산이나 유언이나 왕이 계승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잘 정리해 주라 라는 시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고자 개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오늘 히스기야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를 만나서 정말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만큼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함께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병사와 함께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편지를 딱 보냈을 때 그 편지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히스기야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줄 것이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아수르 왕의 편지,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많던 군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손도 안 대고 그 병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왕 산헤립이 도망을 갔다가 결국 자기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엄청난 위기와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여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 유다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 아수르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작은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을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당시 외교 관례에 의하면 주변 나라들이 그 좋은 승리와 또 놀라운 일이 있을 때는 사신을 보내고 또 물질을 보내서 축하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여러 많은 나라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물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보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도 강대국이지만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역시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작은 유다가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아수르를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으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축하 사절단을 딱 보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나라가 유다왕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에 대해서 행복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야, 저 나라 좋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가장 부귀영화 최전성기를 걷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움으로, 많은 나라들이 물질을 가지고 찾아와서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힘이 있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당신에게 연기시켜 주셨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히스기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있다가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여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집안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하고 편지를 보내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고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바벨론의 축하 사절단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히스기야 마음에 든 겁니다. 왜일까요? 바벨론도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바벨론의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아수르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들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 보물고와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버린 것입니다. 나라의 핵심 기밀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 사신들이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서 보고하는 바람에 바벨론이 우리가 굳이 유다와 동맹 맺을 필요 없이 유다를 속국으로 삼아버리면 얼마든지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계획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쟁의 위기와 육신의 병마에는 기도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둔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15년의 생명도 연장됐죠. 전쟁의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후에는 그 축복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유는 역대상 32장 25절에 동일한 사건을 다룬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다 생각하며 이거 내가 이룬 물질들이다라고 많은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참 가까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는 나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요, 행복과 불행을
너무 가까이 두셨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능히 이것을 이룬 것이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늘의 행복이,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의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오늘의 행복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복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까이 있는 불행을 만나는 놀라운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행복 옆에 너무 밀착된 불행을 허락해 주어서 교만하는 즉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현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14절로 18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 자랑하는 남유다에서 바벨론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예언 말씀대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행복한 믿음의 전성기를 걸어갔던 히스기야도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15년의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그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삶으로 그의 마지막은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성기와 행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밤이 맞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물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이 전성기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우리를 지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불행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단순하게 비교합니다.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 사람보다는 내가 15년을 더 연장받았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옆에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해서 물질이 좀 많아. 나는 축복받았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게 과연 히스기야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연장이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단 일로 끝이 났다면 정말 귀한 인생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어진 이것이 내 인생에 단순히 비교하여 다른 이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유능하고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난이 내 인생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불행이죠. 아픔이죠.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현재의 직분, 내게 주시는 현재의 은사, 남편, 아내, 자녀,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일들임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불행의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하여 이겨갈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한 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복 옆에 불행을 가까이 두셨는데 즉각적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걸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습니까? 아픔이 내 인생에 찾아왔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고난이 어찌 행복입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자신이 행복과 불행을 여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나 보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